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아니 차마 두 개로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차마로 두 개로 깔끔하게 어떻게 이길까요? 지금 초에서는 차가 장군쳐도 끝나고 여기 뭐 한숨은 끝나죠? 여기 뭐 시끌벅글합니다 지금. 그러면은 한에서는 벼락같이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.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? 한번 쉽게 한번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차가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한번 이렇게 가면서 마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? 상으로 막습니다. 상으로 막으면 이제 끝났어요. 차장 하나 있는데 차로 막으면 더 이상 없죠? 이거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. 안 됩니다. 이래서 상으로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군을 쳐도 이 상으로 막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차가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앞에서 장군을 칩니다. 차장 마장. 그러면 궁은 이쪽으로 들면 안 돼요. 바로 아웃이죠. 갈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차장 마장 치면은 왼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. 이때 잘해야 돼요. 이때 이쪽으로 과감하게 돌진을 합니다. 장군 치면은 어떻게 해요? 궁으로 못 먹죠. 사로밖에 못 먹어요. 이때 마장을 치면은 절묘하게 궁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. 이대로 그냥 아웃입니다. 손 들어야죠. 궁이 이 자리, 마가 이 자리로 장군 치면은 바로 이기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